사기꾼의 셔츠에 놀아났다고 자인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 목숨보다 명품에 환장한 김건희는 더 이상 영부인이 아니다. 폭우로 수십 명의 국민이 희생당하고 전국이 아소라장으로 환 가운데 김건희가 국가적 재앙엔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 명품 쇼핑을 즐긴 사실이 밝혀져 전 국민을 아연시색해 했다. 그런데 더욱 국민을 경악해 하는 사안은 호객군에 이끌려 명품 쇼핑을 했다는 대통령실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이었다. 전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의 영부인과 비서진이 단순히 일개 호객군의 최치어에 놀아났다고 자인하고 있으니 어찌 경악하지 않겠는가. 구름지기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 모질이면 마누라라도 지각이 있어야 딸아가 그나마 온전할진데 부부 일심 동체라고 영부인이라는 장녀가 시도 때도 없는 성형수술도 모자라 호화 명품에 빠져있으니 알코올 중독 대통령과 함께 온 나라를 단 1년 만에 아수라로 전락시키고야 말았다. 범 국가적 재앙에 대통령이 부재한 무정부 상태였다. 더욱이 예고된 호로 인한 재앙이 전 국민이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향한 곳은 귀국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였다는 사실에 국민은 다시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명천지에 자국민 수십 명이 재난으로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나라와 이해관계도 없을 뿐더러 외교 안보마저 위협할 수 있는 타국의 전쟁으로 향하는 무모한 멍청이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만에 하나 눈먼 폭탄에 폭사라도 당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나라의 사령탑마저 부재한 무정부 상태를 면할 수 없을 뿐더러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러시아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악수 중의 악수였다. 비정상적인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실도 무능력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비정상적이면 대통령실이라도 온전히 할진데 경력과 능력보다는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사하다 보니 비서진은 떠나갈 것 없이 애국심도 염치도 없는 무능력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는 일본의 앞잡이가 된 윤석열의 매국을 막지 못했고 돈과 명품에 환장한 김건희의 국정농단도 막지 못해 결국 예고된 재난에도 국민만 죽어나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파렴치한 범죄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탄핵하라. 각오로 죄를 짓고는 못 사는 법이라 했다. 무능력한 범법자들을 나라의 수장으로 뽑아놓고 어찌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일본의 총알바지를 자처한 윤석열의 매국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돈과 명품에 환장한 김건희의 추태 국정마저 이태로우니 무고한 국민만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회는 무능력한 알코올 중독자 매국노 윤석열을 탄핵하라. 하나, 땅 투기와 명품에 환장한 주가 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 하나, 경제 안보 재난에 무능한 이 집단 카르텔 대통령실을 해체하라. 2023년 7월 16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이상 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였습니다.